2014년에 나온 레고 외로운 산 세트에는 스마우그라는 커다란 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20-30만원이었다가 10년 후 레고 아이콘 시리즈에서 리본델이 출시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바라뚜루까지 나오면서 단종될 줄 알았던 호빗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자 현재 스마우그의 몸값은 60만원까지 오르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우그를 진작 사놨어야 됐어. 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람들 따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비싼 레고 피규어는 무엇인가요? 레고라는 제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정가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마구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그 아이콘 시리즈에서 바라뚜루가 나오면서 프로모션으로 펠비스트를 줬었는데 사실 이게 구성만 보면은 진짜 별거 안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뭐 15만원, 17만원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는 걸 보면서 문득 도대체 이 레고는 왜 비싸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정확히는 이 레고 세트 안에 들어있는 뭐 스마우그, 보바펫, NRG-J 같은 이런 미니 피규어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레고 피규어들이 비싸지는 이유를 총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잠들어 있는 레고 피규어들도 언젠가 금보다 비싸질 수도. 첫 번째는 생산량 자체가 매우 적은 피규어들입니다. 닌자고 NRG-J 피규어는 예전에는 10,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200,000원으로 떡상을 해버렸는데요. 사실 다른 닌자들의 NRG 버전도 존재하지만 이 NRG-J만 가격이 비싸진 이유는 그 당시 실제로 생산 문제가 있어 다른 NRG 닌자들에 비해 J만 유독 적게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J는 닌자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하나라 원하는 사람은 많았고 생산된 거는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버릴 수밖에 없었죠. 또는 처음부터 생산 수량을 한정시켜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발매된 미니 피규어 시리즈 10에서는 여기에 보이는 16개의 일반 피규어들과 시크릿 피규어 하나가 더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이 미스터 골드는 오직 5,000개만 생산되어 이 시리즈의 17번째 피규어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복권과도 같은 행운의 피규어였죠. 또 이렇게 발견된 위치도 표시가 됐었는데 야, 우리나라에도 행운의 주인공이.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가격은 얼마일까요? 미스터 골드는 현재 브링링크 기준 무려 53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려 1000배가 넘게 가격이 올랐고 현재도 계속 상승 중이라는 거. 이외에도 샌디에고 코믹콘이나 한정수량으로 발매되었던 피규어들의 가격이 높은 거는 말 그대로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비싼 세트에서만 구할 수 있는 피규어입니다. 2017년에 나온 마인크래프트 산속동굴을 보시면 총 브릭수 2800피스로 그동안 출시된 마크 제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에 속했는데요. 이 제품은 현재 거의 산속동굴이 아닌 산속 보물과도 같은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규어들인데요. 먼저 이 슬라임은 7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이 세트에서만 구할 수 있었고 현재 슬라임의 가치만 무려 35만원에 달합니다. 아, 참고로 안에 작은 미니 슬라임도 들어있었다는 거.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이 검은 양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현재 무려 브링링크 새 제품 기준 42만원으로 사실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 피규어인데 솔직히 이 얼굴 프린트값만 419,900원이 아닌가. 닌자고의 마스터 피규어 중에서도 이 망토를 들고 있는 버전이 유독 좀 더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바로 19만원에 판매됐던 랜드 바운티라는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던 피규어였습니다. 물론 이때 나온 마스터 후 옷이 꽤 이쁘기도 했고 아마 망토를 두는 유일한 버전이기도 할 거예요. 일단은 뭐 20만원이 넘는 비싼 세트고 거기에다가 그 세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붙는다면은 뭐 이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이 피규어의 가격은 처음부터 굉장히 비싸지더라고요. 마스터우는 처음 2만원 선에서 시작했다가 현재는 6만원의 가치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브링링크에서는 새 제품이 4에서 6만원대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조건이 붙어도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 소닉 진짜. 원래 소닉 피규어는 과거 디멘션즈를 빼면은 아이디어스에서만 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희귀했는데요. 이후에 아예 소닉 시리즈가 발매되어 버린 이후로는 소닉 피규어는 정말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흔한 피규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희소성이 대폭 떨어지자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피규어의 가격을 생각하고 뭐 다시 팔 생각으로 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양한 소닉 제품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는 피규어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 인기 있는 경우입니다. 닌자고 고독한 황제의 성 세트에는 아키타라는 피규어가 들어있었는데요. 요거는 두 번째 조건인 비싼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는 피규어이기도 하고 조형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닌자고 애니메이션에서는 늑대로 변신하는 변신족 소녀로 나왔었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이 시즌에만 나온 조연 정도의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변신족이라는 독특한 컨셉과 이쁜 외형으로 예상보다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현재 브릭리크 기준 새 제품이 무려 1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늑대로 변신한 피규어도 출시되었었는데요. 굉장히 이쁘고 가동은 얼굴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정도. 이 늑대는 다른 제품에서 별도로 구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 변신 전과 후를 다 모으려면 제품도 두 개를 사야 됐다는 거. 늑대는 저렴한 제품이라 그런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미니 피규어 시리즈인데요. 미니 피규어 시즌 24에서는 도예가나 신문 배달 소년 등은 큰 인기가 없었지만 반대로 오크, 매사냥꾼, 우주인 피규어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매사냥꾼처럼 캐슬 시리즈에 속하는 병사들은 이걸 모으시는 분들이 하나만 사서 진열해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서 아예 군대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여러 개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지죠. 네 번째는 시리즈의 인기와 지속성입니다. 이거는 좀 더 큰 범위로 이제 피규어 하나하나보다는 시리즈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보셨던 이 스마우그도 이 비싼 제품에서만 유일하게 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몸값이 높았는데 이 아이콘 시리즈로 리븐델, 바라뚜루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속성이 생겨나니까 또 수요가 오르면서 몸값이 2배, 3배 이렇게 뛰게 된 거죠. 지금은 단종되어버린 시리즈 중 하나인 키마의 경우는 대부분의 피규어나 제품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리즈는 판매 당시에는 나름 꽤 인기가 많긴 했지만 타겟층 자체가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동물 모양의 제품 디자인은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레고였어요. 특히 피규어가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투구 자체가 얼굴이다 보니까 이거를 벗기면은 안에 상당히 애매한 얼굴이 남게 되죠. 차라리 요즘 디즈니에 나오는 동물 피규어들처럼 아예 일체형으로 내줬어도 좋았을 뻔했어요. 게다가 단종이 된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규어들의 시세는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때 키마와 비슷한 포지션이 현재 발매되고 있는 몽키키드 시리즈인데요. 나름 5년 이상 꽤 오랜 시간 발매되고 있고 현재도 애니메이션과 제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인기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몽키키드에서 가장 비싼 피규어를 찾아보면은 45,000원 정도로 아직 10만원은커녕 5만원이 넘는 것도 없었는데요. 레고회사가 뭐 키마, 드림즈, 몽키키드 등등 제2의 닌자고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거는 이야기가 좀 더 다릅니다. 1999년 발매되어서 현재까지도 계속 출시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팬층이 많진 않지만 대부분 구매력이 있는 성인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기반과 인기를 쌓아놓은 시리즈이다 보니까 피규어의 가치도 몇백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었어요. 브릭링크 기준 등록된 피규어만 1,400개 정도가 되고 400만 원이 넘는 요대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나 50만 원 이상의 피규어도 꽤 보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레고 젤다의 전설이 발매되는데요. 4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이 데크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피규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피규어들도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가 갑자기 비싸졌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내가 좋아하는 피규어가 아닌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피규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따바!